군산의 한 방문 판매 업체에서 일하는 여성 두 명이 수도권 확진자 등과 모임을 가진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전라북도는 방문 판매 업체에 행사 자제를 권고하고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첫 소식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군산의 한 방문 판매 업체입니다. 이곳에서 일하던 50대와 60대 여성 두 명이 어젯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각각 전북의 37번, 38번 확진자입니다. 이들은 지난 8일 군산에서 수도권에서 온 10명 등 12명과 모임을 갖고 식사도 함께 했는데 부천과 수원, 서울에서 온 3명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방문 판매업이 주인 것 같은데요. 그런 이제 옷을 서로 뭐 입어보고 이런저런 식으로 그 판매를 할 때 어떤 형태로 안내를 해드려야 될지 뭐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확진자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. 마스크를 정작 착용을 잘 하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스크를 벗으신 애들이 많기 때문에. 37번 확진자인 50대 여성은 지난 11일부터 확진 판정 전까지 군산의 한 미용실과 식당, 청암산, 피부과 등을 들렀습니다. 충남 서천에 사는 38번 확진자는 같은 기간 군산의 방문 판매 업체, 서천 집 등에 머물렀습니다. 두 명 모두 이동 시에는 개인 차량을 이용했습니다. 저는 사무실 바로 옆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안한 생각이 들었었어요. 아, 이거 코로나가 진짜 굉장히 위험하겠구나라는. 확진자의 가족 등 우선적으로 확인된 접촉자 42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. 전라북도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면 즉시 검사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. 또한 900여 방문 판매 업체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행사 자제를 권고하는 동시에 수칙 미준수와 미신고 업체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전라북도는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는 만큼 밀집된 장소를 피하고 마스크를 쓰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.